자, 우리 성모는 이름 좀 바꿔놓고요. 성모는 어디 갔냐? 하나 더 열어야 되겠네, 이거. 이 문제 풀면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 1번 문제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조금 어려운 건 어렵고 쉬운 건 쉽고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렵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네 A가 뭐래요? Hello, how is it going? 그랬더니 B가 할 만한 말 아무거나 골라서 I'm fine, how about you? I'm fine, how about you?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고 인사 그다음에 how's it going은 안부 묻기 한번 묻는 거죠. How's it going? 대신 쓸수 있는 거 알려줬는데요. How is everything going? How is everything Everything. going? 또. How How is doing? Yeah. How is it doing? How is it doing? Yeah. 아니, 이상하게 마음속에 너무 아하, about. How are you doing? How's it? How's everything Doing. going?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4번이요. 4번. 이거 왜못 들어가? 왜냐하면 프리티 한 다음에 뒤에 굿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프리티 혼자만 오면 뜻이 잘? 뭐 보통? 뭐 그런 뜻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프리티 예쁘다고 얘기하는 혼자만 것 같지 않아요? 네, 예쁘다라고 되기 때문에 예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쁜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1, 3, 1, 2, 3, 5는 답이 되는데 근데 fine하고 같은 느낌의 거는 몇번 있나요? 나머지 뭐 1, 2, 3, 5는 안부를 대답하는 건 맞는데 fine하고 같은 느낌은 뭐몇 번인가요? 파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하고 비슷한 표정인 사람은 몇 번이겠냐고. 3번? 3번? 아니면 이거 무슨 5번? 뜻이길래? 좋다? 다 괜찮아. 뭐 이런 뜻이죠.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럼 또 1번, 3번만 표정이 비슷한 표정인가요? 혹시 또 다른 비슷한 표정인 거또 없나요? Not so good? Not so good 또 비슷한 표정이겠죠? 그렇죠? Not so good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좋진 않다?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사람 표정 좋겠죠? 그렇죠? 아니요. 그럼 얘들 셋이 같은 표정이겠냐? 아니요. 지금 1, 2, 3, 5 중에서 셋은 표정이 같고 나머지 하나는 표정이 다르죠? 네, 표정이 낯선 같은 건 무슨 뭐예요? 1, 3, 2요. 1, 2, 3이요. 1, 2, 3. Fine, great, alright 전부 다잘 지낸다는 얘기고요. 네, Not so 5번을 good은 잘 지내는 게 아니고 좀못 그럼 지내는 거. 이거랑 비슷한 건 뭐가 있어요? bad 좋지 않아 이래도 되겠죠. 그니까 그다음에 요거 네개 읽어주세요.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doing? How is the weather? 내가 1, 2, 3, 4만 읽으라고 아, 했는데 1, 2, 3, 4가 아니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했잖아. 아. 어? 내가 방금 전에 물어봤던 거 아니야? 1, 2, 3, 4 이거? 이거를 몰라요? How are you? 이거 모릅니까? 아, 아니에요. 5번은 뭐 묻는 거야 이건? 날씨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말 넣어서 대화를 완성시켜 주세요. This is my roommate, Kate.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Glad to meet you, Dave. 그러면 ABC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A는 여기 쓰면 B는 일단 B는 데이브고요. C는 케이트입니다. A의 이름은
뭘 고민합니까? A 이름 안 나오는데. 아, 네,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여기 등장인물이 총 3명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ABC죠. 네.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처음 만나요? 네, B랑 C랑요. B랑 C랑 하지 말고 이제 이름으로 얘기해주세요. 데이와 카이트가 처음 만난 사이고 A는 데이와 카이트를 다 알아요. 다 안다. 그럼 A하고 A하고 데이브는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에이하고 케이트는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에이하고 케이트는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 룸메이트 관계고, 아이고 애매한 빠졌네. 얘들 둘이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네. 처음 만난 사이야, 이미 알고 지낸 사이야. 알고 지낸 사이야.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4번 읽어볼까요?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해도 되나요? 나를 소개하는 것을. 오케이,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야? 소개할 때요. 이거랑 같은 표현도 갖추는데. 네, I will introduce myself. I will introduce myself. 또 있어요. 아, may I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이런 것도 네. 있다 했죠. May I? Can I introduce myself?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대화에 어울리지 않는 거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네, 2번이요. 어울리지 않는 건 빼고 읽어주세요. I'll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enny. 그랬더니? Nice to meet you. I'm... Carl? Carl? 그랬더니? Nice to meet you too. 오케이, 그래서 what's up은 여기 왜 안 어울려요? 왜냐면 what's up은 이제 친분이 있거나 친한 사이일 때 하는 말. 무슨 뜻인데? 어떻게 지내니? 뭐 묻는 거야 이건? 안부 묻는 거야. 처음 만났는데 안부 묻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틀린 거 없었고요.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1, 2, 1, 5, 1, 5, 2, 6 중에서 틀린 건 몇 번이었어요? 1, 5, 2, 5요? 여기 눈에 보이잖아 지금 1, 5, 2, 6번 먼저 보이잖아 이 중에 틀린 건? 네 일단 1번에 5번 아니 네가 틀린 게 몇 번이냐고 제가 틀린 거요? 틀린 거 있어요? 네 2번이요 2번 틀렸어? 네 2번 정답은? I'm interested in math interested 이렇게 하면 나는 수학에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네 오케이. 왜 틀렸어요? Interesting을 적었어요. Interesting을 쓰면 왜 안 됩니까? Interesting은 흥미가 있다가 되기 때문에. 아, 흥미가 있다. 나는 Interesting의 뜻은 네. 우리 재미...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재미를 느끼게, 아, 느끼게 하는 이런 뜻이고 Interesting은 아. 재미를 느끼는 둘 다 어떤 신데 얘는 재미를 느끼는이고 아, 얘는 재미를 느끼게 만드느냐 네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무슨 뜻이 돼? 나는 재미를 느끼 난 웃긴 놈이다 라는 뜻이야 네. 내가 웃긴 놈이다 난 재미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수학에 관심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거야 웃긴 사람이야 난 참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그쵸? 난 참 재미있어 그쵸? 나랑 같이 있으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널 재밌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나는 수학에 흥미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난 참 재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얘를 넣으면 난 재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 네. 어? 그 영화는 재밌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영화는 재밌다. The movie is interest 그 영화 재밌다요 그 영화 참 재밌더라 The movie, The movie is interested in movie? The movie is interested 전혀 무슨 설명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내가 interested는 무슨 뜻이라고 재미를 느끼는 그러면 The movie is interested 하면 정말 희한한 뜻이네요 누가 그 영화는 뭐한다?
재미를 느낀다? 재미 영화가 막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막 영화가 막 하하하 재밌다 막 이러고 있죠. 아, 아니요. 영화가 막 웃고 있죠. 아니. 그 영화가 재밌다라는 표현은 뭐겠어요? The movie is interesting이요. 무슨 interest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요. ing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형용사라고요. 어떤 시라고요? 인터레스팅 무비를 봤으면 I am interested가 되겠죠. 네. 어? 무슨 네. 내가 재밌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자 보자. 몇 페이지에 그럼 딴 건 틀린 거 없었나요? 그럴걸요? 그럴걸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누구 기억을? 예, 수고했습니다. 참, 예. 스피킹 보냈어. 아, 맞다. 스피킹. 예, 이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순서대로 읽어주세요. 네. 아니, I introduce myself. I'm Jacob. Hello, Jacob. My name is. 로나? 리나. 리나. 아, 리나. Pleased with you, 리나. 이거 무슨 뜻이야? 기쁜. 여기에 뭐가 생겼댔어? 누가 기쁘다는 얘기야? 누가? I? 내가. I 생겼댔죠? 네. Pleased 뜻이 뭐라고? 기쁜? 무슨 시야? 그럼 내가 기쁘다라고 완성시켜줘야지 문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I am pleased to meet you. 이거랑 같은 말 뜻을 가진 말 같이 주는 Glad. 거. Glad. I'm glad to meet you. 또. 또 같이 주는데. I'm happy to meet you.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를 고르라 했네요. 네. 5번이요. 5번 얘는 왜 못 들어가요? 왜냐면 안만 길어봤자 하면 she 기 때문에. 근데 저기는 is가 아닌 are. John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는 나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이기 때문에 they가 아 we가 됩니다.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they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 못 들어가요. 4번이요. 이게 뭐 왜 못 들어가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they 여기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주면 돼? His children 저거를 en을 빼줍니다. His children child겠지. 아 child 네네네네 child child가 단수, 여기 s 안 붙이기 때문에 children이 되기 때문에 불규칙 복수형. his child는 한번 길어봤자 his child가 남자아이라면 he, 여자아이라면 she. her cousin은? her cousin은 한번 길어봤자 만약에 그 사촌이 he. or 네. she. 지호는 이름으로 봐서 한번 길어봤자 남자요, he. 그 다음에 입에는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 1번이요. This boat is ours. 오케이.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래? 소유격 대명사요. 이거는 소유격 대명사는 ours는 뭐로 뭐로 뽀갤 수 있어? 소유격 our이랑 our 소유격하고 또 명사.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고? 여기서 boat요. Our boat. This boat is our boat. 보트 반복되는 게 싫어서 네. 여기 보트 나왔으니까 우리들의 보트를 우리들의 버트로 바꿔놨네요. 네. 좋아요. 헤이 생각했던 것보단 잘했네.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 보이겠네. 9, 10, 13, 14 중에서 틀린 거 있나요? 있는 것 같긴 해요. 있는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좀 많이 틀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몇 번에 틀렸는데. 아. 메타 인지가 안 됩니까? 10번? 10번이 틀렸다? 갑니까? 예. 그게 다예요? 10번 틀렸고. 그리고 일단 9번은 맞은 것 같고 13번에 틀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저거를 못 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아, 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말 넣어서 해석해 주시고. 네. 'Is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그랬더니 'No, they aren't.'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너의 부모님들은 영어 선생님들이시니?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아니다. 여기 is 들어가야 되는 이유. 야, 다 했어? 14단어? 14단어요? 또 실실 웃고 있지. 단어는 다 했는데. 스피킹이랑 테스트 다 했냐고. 그걸 다 해야 다 한 거잖아. 다 했어? 테스트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유. 너의 부모님들 암만 길어봤다. They 그러므로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이즈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죠? 그 이즈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왜냐면 요얼이 너를 말하는 거니까 너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즈 요얼. 이게 해석은 뭔데? 너의 부모님들은 영어 선생님이시니 요거 있잖아. 네. 혹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응? 그 사람들 영어 선생님이냐고 묻는 거 아니야 혹시? 네네. 네. 어? Are you all?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거 유럽이 다 영어로 들어가면 유럽 parents 안 만들어봤자 뭐니까 day요. day니까 여기 당연히 is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아니요, are. 네가 이거 골라갖고 네. 틀리지 않았냐? 네. 응. 왜 틀렸어요? 대체 얘는 왜 골랐어요? 저요? 아, your is your 할 때 your이 너의 부모님인데 약간 착각을 해갖고 너가 한 명이기 때문에 is라고 해줘봤어. 그럼 얘는 왜 붙였었어요? 여러 명이었어. 갑자기 너가 뭐 분신술 합니까? 아니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요. 이거 안 만기로봤자 하면 데이. 무슨 격이에요? 그들적격이요. 그래? 아니 그들 아니 네, 소유격이요. 소유격. 소유격이요. 이게 소유격이구나. 그러면 소유격이면 얘가 그들의 란 뜻을 갖고 있단 말이구나. 아니요. 주격. 주격이 뭔데? 주격이 도대체 뭐예요? 주격으로 뭘 만들 수 있는데? 주격으로 문장? 주격으로 뭘 만들 수 있는데? 맞아. 응? 이 자리에 주격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그
그들은 영어 선생님들이다는 뭐야? 그들은 영어 선생님들이다는 뭐예요? They are English teachers. She wrote all the time. 그들은 영어 선생님들이니는 뭐예요? Are they English teachers? 그들이라는 말 자리에 너의 부모님들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 있어요. 너의 친구들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너의 아빠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니요. 너의 삼촌들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너의 삼촌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왜 데이로 안 보입니까?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너의 부모님들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은 영어 선생님이냐고 묻고 있고 대답은 데이를 골라놨어. 게다가 어? 갑자기 여기는 뭐 유가 한 명이라고? 그럼 유면 혹시 또 R 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영어 선생님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건 뭐야? 너는 영어 선생님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Is you English teacher? 뭐라고요? Is you English teacher? 오케이. 야, 이런 거 머리털로 처음 봤어. 와우. 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영어입니다. You are English teacher. 이렇게? 네. 내가 왜 이런 걸 처음 봤다고 얘기하는지 알겠냐? 네. 근데 여긴 여전히 하나 틀렸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I am English teacher. 예, 지금 얘도 맞을 뻔했는데 틀렸고요. 얘도 맞을 뻔했는데 틀렸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 I am a man. I am a boy. 이제 맞네. 이거는 맞네. 네. 이거는 맞는데 이거 왜 틀렸을까? 어를 안 써서. 그래. 네. 그래서 뭐? I am a English teacher. 여전히 하나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 난 영어 쌤이다가 뭐라고요? I am an English teacher. 그럼 당신은 영어 선생님이라는 뭐야? Harley. 모르겠어요? You are an English teacher. 그러면 너는 영어 선생님이니는 뭘까? Are you an English teacher? Is you 도대체 어느 나라 영어야?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가르쳐줬는 거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당신들 영어 선생님들이십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이거랑 똑같이 설명하진 않았지만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은 영어 선생님들이다. You are English teachers. 오케이. 그러면서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뭘 얘기해줬는데 그게 뭐였어요?
유지가 여러 가지 뜻인다. 너도 유지만 너희들도 유라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응? 그래서 너희들은 영어 선생님들이다는 뭐야? Are you English teachers? Pretty.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유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틀리셨고요. 일단 14번 먼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13번은 13, 14번 똑같은 규칙으로 푸는 건데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생긴 거에다가 다 밑줄 끊었어요. 13번은 his에다 밑줄 꽂았고 13번은 it에다가 밑줄 꽂았어요. 네. 이 중에서 나머지 4과 다른 거는 몇 번이던가요? 2번 천천히 답을 골라보세요. 네. 2번 3번이요. 3번이다. 3번 맞췄지 않나요? 꼭 틀린 것만 안 되는가? 아, 예, 그러면 얘는 뭐 나머지 애들하고 3번은 나머지 애들은 어떻고 3번은 어떤지 얘기해. 나머지는 그의로 다 돼 있고 3번은 소유격이긴 한데 소유격 대명사예요. 예, 정리하면 1, 2, 4, 5는 히스는 그의고 3번만 소유격 대명사다. 그러면 얘는 뭐로 풀 수 있어? It's his. 왜 물어봐요? 내가 물어봤는데. 네, 컵. 이렇게 하면 똑같은 소유격이 됐겠지.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다른 종류가 다른 이슬 골라야 되는데 몇 번만 다르고 다른가요? 2번이요. 2번만 다릅니까? 네. 그러면 뭐 2번은 어떻고 나머지 애들은 어떤지. 나머지 애들이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라고? 뜻이 없는 이신데. 이건 무슨 뜻인데요? 지금은 오후 4시다. 그럼 이거는 영어로 읽고 뜻 얘기해서 항상 It is Augustine. August. August 14th. 얘 뜻은 August의 뜻을 모르고 있죠 지금. 8월이다 8월. 네, 8월 14일이다. 네, 읽고 뜻 It is Parents' Day today. 얘 뜻은? 어버이날이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읽고 뜻? It snows a lot here in winter. It snows a lot here in winter. 얘 뜻은? 지금은 눈이 온다? 많이? 여기에? 겨울에. 여기 겨울철에 눈 많이 내려요. 눈 많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날씨. 날씨. 이거는? 날짜. 이거는? 이거는? 날짜. 시간이요. 오늘은 금요일이다. It is Friday. 이거는 뭐? 요일. 그런 거 얘기할 때 쓰는 녀석이 아무 뜻 없는 주어. It 이거 배를 보고 돌아온다. 비인칭 주어. 그럼 이거는 읽고 또 It is her umbrella. 이건 무슨 뜻이야? 그것은 그녀의 우산이다. 얘는 그것이라고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인칭 주어. 인칭 대명사. 아, 인칭 대명사. 네, 요렇게 보여줄게요. 뭘 틀렸었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지 제대로 본 거라고 right. 보입니다. 네. 중에서 틀린 거? Right. Right over there. 11번, 15번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오. 11번 짧아진 거 넣고 해석해 주세요. 대화가 두 가지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대화 완성. Are you and more... Maria. Maria. Pianist. 아,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단어를. Yes. Yes. 네. Yes. We are. 무슨 소리야? 너 그리고 마리아는 피아니스트니.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We are. We are 피아니스트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Yes, it is. It's hers. 해석하면 Alright. 저것은 너의 누나의 스웨터니? 시스터의 스웨터니?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그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다. 그럼 이제 다 읽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You and Maria는 한번 들어봤죠? We? We야? They야? 아니 내가 아니니까 너와 마리아님 그들 너와 마리아 너희들 한번 길어봤죠? Let me. 한번 길어봤죠? You. 내가 아까 전에 you가 네. 무슨 뜻일까? You, 너희들, 너는 너희들.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된다 그랬어. 네. You는 단복수 구분을 안 해. 영어치는 특이해. 네. 예의 복수형은 뭐야? I am. 네. 몰라요? 위지. 아, 내가 포함됐는데 여러 명이 네. 우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 이거의 복수형은 뭐예요? 아니요. He가 두 명 이상 있어. 그럼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 그들? 그러니까 영어로 they가 되겠지. 네. She가 두 명 있으면 두 명 이상 있으면 they? 데이지. 히랑 쉬가 같이 있으면 데이요. 데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16번. 네. 그러니까 이 중에 뭐가 틀린 게 있는 거예요. 1번부터 쭉 읽고 해석할 건데 맞으면 그대로 읽고 해석하시고요.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That her wallet. Wallet. 지갑. Wallet.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다는 얘기고 그러면 뜻은? 네. 저것은 그녀의 지갑이니? 이건? Are those his socks? Are those his socks? 그들 이것도 틀리지 않았다. 뜻. 이것들은 그의 양말이니. Those는 뭔가의 복수형이라고 내가 가르쳤는데 뭐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까이 있는 여러 개요.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뭐, 이것들 여기 있네요. 아 아니야 두세. 아니, 멀리 있는 여러 뭐의 복수형이야? 대시요. 대세 복수형. 저것들은 네. 그의 양말들이니. 네. 오케이, 여기서 3번. The books are not The books are not
Details. 그렇지. 실격 대명사. 그 책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Details 소유격 대명사니까 줄로 뽀개주세요. 네, their이랑 books. 그렇지. The books are not their books. 네. 그다음 4번. It's my new digital camera. 그 뜻은? 그것은 나의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다. 5번. Their clothes are very dirty. 그 뜻은? 그들의 옷은 매우 더럽다. 1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잊지 않도록 하세요. 17번부터도 틀린 게 많죠. 네. 수고했어, 잘했어. 네.